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지인과 함께 폐지가 되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지금 법무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청와대의 이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속 조직으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과 함께 폐지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왔던 역할이 법무부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자,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입법 요구했습니다. 자, 계정 안을 보면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 담당관 신설을 하기로 했고, 또 필요 인력 정원과 분장 사무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늘 25일까지입니다. 자,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과 관리 사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인력으로 장관 밑에 단장, 검사는 이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한 명을 두게 돼 있고, 검사 3명 등 모두 20명을 정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정계급 경찰 2명도 파견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인사검증 작업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민정수석이 수석실에서 총괄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돼서 그 업무를 맡을 기구가 필요했던 것인데, 자,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오는 6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법무부 령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무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민정수석실, 자,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인사 농단도 있었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고 또 국정 농단을 뭐 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조국도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 자, 그리고 조국 사태가 벌어진 것도 민정수석 때, 수석실 때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더군다나 이 적폐청산을 하는 이 적폐청산 기구도 조국이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기구들이라고 볼 때 민정수석실의 폐단이 워낙 많았다 하는 것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청와대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없앤 기구가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이 민정수석이 정치에 개입해서 뭐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말하자면은 토착 외구 뭐 이런 그 발상을 해서 반일 선전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다 하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제 한동훈이 왔다는 게 아주 주목받는 대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힘을 바짝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이 지금 앞으로 검수완박 상황에서 수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조합하고 협업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자, 이 한동훈의 명실상부하게 지금 힘이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가게 되면, 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도 여기서 감당하게 되면, 자, 법무부 장관 힘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한동훈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자, 그렇게 될 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각종 비리, 불법 이걸 척결하는데도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동훈이 아닐까.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뭘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심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쫙 법치 질서를 바로세우고 그동안 정권에서 있어서의 불법 행위들, 비리 행위들에 대한 엄단은 뭔가 내려져 있는 일종의 지시처럼 또는 이 업무 사인처럼 이렇게 흐를 것이다. 공직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큰 힘이 주어진다 하는 것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없어질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아, 거기에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 이 합수단을 부활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하루 만에 바로 48명의 합수단이 서울 남부지검에 만들어졌고, 또이 합수단이 전국의 11개 검찰청에 동시에 쫙 만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바로세우고, 이 범죄 저지른 자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 처단하는 뭔가 시스템이 쫙 깔리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한동훈에게 힘이 실리면서 그동안 한동훈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문재인 정권에서의 권력 비리, 그리고 권력 비리가 덮은 사건들, 자,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크게 두 가지 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하나는 수사, 또 하나는 감찰이었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 감찰. 자, 지금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정수석실 기능이 함께 감으로 해서 수사와 감찰을 뒤에서 조율을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댓글을 보면은 뭔가 나라가 바로 돼 가는 것 같아. 이제서야 위치가 바로 잡힌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듯 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불법에 대해서는 함께 강력한 억제와 이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념적으로 보면은 좌우 모두에게 왔다 갔다 하는 정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수 대통령이 됐고 핵심 인물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과거에 MB 시절이거나 이런 데 보면은 뭔가 실용정부라고 하면서 중간 지대로만 찾다가 나중에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힘이 쑥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탄핵까지 가능하게 됐던 건데, 자, 지금은 대한민국은 뭐니 뭐니 해도 이념 대립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확실하게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는 것. 자, 여기서 앞으로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명실공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정의 칼날을 준것 같고,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일사불란하게 이걸 추진하면서, 자,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법을 파기하고 악한 자들, 저 나쁜 사람들이 치유했던 기득권들, 자, 또 환수하고 재산도 환수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도 사회에 환수를 해야 되고, 자, 법을 파기하고 억지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자들, 옷을 벗긴 자들, 자, 블랙리스트들, 뭐 이런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것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지금 만들어진 셈이어서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부 다 주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본인도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이 준법 그리고 법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정수석실까지 겸하게 되는 한동훈 장관, 거기다가 중수청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실로 막강해지게 되고, 자,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권한을 허투루 엉뚱한 것으로 쓰지 않고 오로지 약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법치를 위해서 바로 선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